그럼 저희가 이제 정말 프랑스 자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스티치 중에 하나인데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이 파리 부분에서 뾰족한 부분에서 바늘이 나올게요. 여기요. 여기가 뾰족하게 되려면은 다시 들어가는 구멍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저는 같은 구멍이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천을 이렇게 떠줄게요. 요렇게. 네. 조금 많이 떴네요. 동안만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천 뜬 다음에 옆에 있는 실을 바로 바늘 뒤에 걸어주세요. 걸어주신 다음에 바늘을 위로 당기는데 천에 가깝고 이 이파리가 뻗어있는 방향으로 바늘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알아서 제일 예쁠 때 탁 걸려요. 근데 지금 이 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죠, 바로. 그래서 이 실 위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동그라미 안쪽이 아니라 이 실의 위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데이지 스티치가 하나 완성이 돼요. 자, 이제 레이지 데이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뾰족한 부분에서 바늘을 껴주시고요. 꽃잎만큼 천을 떠주세요. 이렇게 떠준 후에 이쪽에 있는 실을 뒤로 한번 감아주시고요. 저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늘을 실의 오른쪽에 꼽는 걸 습관을 들였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부분을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은 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지? 라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바늘을 끝까지 누른 다음에 이제 꽃잎이 난 방향대로 끝까지 천에 가깝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가장 예쁜 모양일 때 잡혀요. 그리고 실 바로 위에 이 안이 아니고 이 안이 아니고 실 바로 위에 넣어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가 덜 당겨졌을 때는 살살살. 저는 지금 잘 당겨졌는데 하나씩 잡아서 천천히 당겨서 모양을 다듬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레이지 데이지를 배워봤어요. 자, 요렇게 지금 리스 모양을 꽃잎을 연결시켜서 숫자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하면은 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꽃잎이 연결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이빨까지 하고 나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를 해봤는데요. 이 꽃 같은 경우는 긴 레이지 데이지, 짧은 레이지 데이지, 긴 레이지 데이지, 짧은 레이지 데이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뭔가 별 같은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수놔 볼 건데요. 저는 얘는 이렇게 살짝 핑크색으로 해보려고요. 먼저 길게 해준 다음에 편한 대로 수틀을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항상 90도 느낌으로 해서 실을 위로 당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뚜루루를 다해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들을 프렌치노트로 채워줄 건데요. 도안이 없는 부분에도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사이에도 하셔도 예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서 출발할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감을게요. 이렇게 주머니도 프렌치노트를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 좋아요. 저는 포인트는 살짝 진한 바람으로 가져올게요. 자, 이제 저희가 카우칭 스티치를 배워볼 건데요. 카우칭 스티치는 이렇게 줄실과 감는실 두 가지 색과 두 개의 바늘이 필요해요. 이제 줄실은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실이고요. 감는실은 이 줄실을 잡아주는 용도로 쓰는 실인데요. 보통 저는 줄실은 두 줄 껴서 네 줄 정도로 하고 감는실은 한 가닥을 껴서 두 줄을 만들어서 사이즈의 차이를 좀 두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거든요. 그러면 먼저 한번 놔볼게요. 줄실은 처음에 나와서 들어가는 데까지 계속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감는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도안에서 나오고요. 다음에 살짝 이렇게 치운 다음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딱 실만큼 잡혀서 더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로 카우칭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잡는 실도 땀 사이즈 간격이 아무래도 조금 일치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채워줄게요. 이렇게 실을 치우고요. 먼저 바늘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실을 사이에 두고 다시 꼽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모양이 이렇게 안 잡힐 때는 살짝 실을 당겨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요. 조금 더 수놓아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실을 지나갈 때는 뾰족한 곳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늘 귀를 사용하면 실 사이로 들어가지 않고 잘 통과되는 거죠. 나는 이 잡는 실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살짝 체크를 해놓고 아니 이 잡는 실을 놓을 곳을 미리 체크를 해놓고 수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짜잔, 거의 다 수놓았죠? 조금 정돈을 해준 후에 이제 이 실을 끝에다가 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세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카우칭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카우칭 스티치 같은 경우는 실을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매듭을 지을 때 실을 두 개를 서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실 자체를 묶어서 매듭을 짓는데요. 처음에 한 번 정도 지을 때는 살살 당기지만은 왜냐면 너무 세게 당기면 위에 있는 자수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살살 당기고 두 번째 감을 때는 좀 꼭 잡아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라줄게요. 자, 이제 카우칭 스티치를 수놓아 볼 건데요. 여기서 주실이 나와서 뚜루루루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실은 이 색으로 하고 잡는 실은 핑크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섯 가지 색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수놓아 보세요. 먼저 여기서 나오고요.
쏙 올라가는 건데 밖에 없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도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뭔가 더 완성도가 높죠.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나중에 결과물로 완성했을 때 조금 더 예뻐요. 살짝살짝 당겨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파우치 스티치를 해주세요. 자, 마무리가 되죠. 카우칭 스티치는 두 개의 실을 묶어서 마무리하죠. 처음에는 좀 살살 묶었다가 두 번째는 좀 꾹 묶어주세요. 자, 이제 2번을 다 완성하고 3을 수놓아 볼 차례인데요. 그리고 함께 수놓아 볼게요. 자, 이제 숫자 3을 수놓을 스티치를 또 배워볼 건데요. 우선 수채로 추가된 스티치는 체인 스티치와 새틴 스티치인데 이번에 3번에 들어가는 새틴 스티치는 약간 방사형이라서 방사형 새틴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1번 할 때 배웠던 불리언 스티치 응용 방식인 불리언 데이즈를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체인 스티치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저는 세로로 수놓는 게 편해서 세로로 놓고 수놓을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레이지 데이즈를 연결시켜서 수놓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우선은 끝에서 나와서 마찬가지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의 체인을 걸어주고요. 걸어준다기보단 이렇게 천을 떠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이지 데이지를 할 때처럼 실을 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당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갈 체인이 갈 방향으로 실을 당겨주셔야 예쁘게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지 데이지를 할 때는 이 위쪽에다가 바늘을 꼽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이즈로 천을 떠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을 또 바늘 뒤에 걸어주시고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 데이지를 연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모양이 사슬 같죠? 그래서 체인 스티치인데요. 체인 스티치를 되게 작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작게 하시려면은 천을 뜨지 마시고 이렇게 바늘을 통과한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만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하고 나서 바늘을 당기시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체인 스티치를 수놓으실 수 있으세요. 아까보다 엄청 줄어들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 1mm 정도로 굉장히 작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로 체인 스티치를 수놓으시면 되시는데요. 곡선이 아닌 경우에는 웬만한 직선은 다 3mm 정도 되는 사이즈로도 표현이 잘 예쁘게 되니까요. 아주 완만한 곡선이나 면을 채울 때는 이렇게 짧은 땀으로 수를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체인 스티치를 마무리할 때는 레이지 데이지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끝까지 당기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체인 스티치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말 그대로 체인이에요. 이걸로 숫자 3을 한번 수놓아 볼게요. 자, 이제 3차를 수놓아 볼 차례인데요. 이쪽이 체인 스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코너에서는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은 뾰족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체인 스티치 마무리 했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 방사형 새틴 스티치 수놓아 줄게요. 아, 저희 또 스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고양이 차드가 올라왔네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방사형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방사형 새틴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새틴 스티치와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면은 각도를 요렇게 요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 편하게 살짝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각도가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수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각도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앙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땀 정도를 먼저 수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옆을 수놓는 게 아니라 3땀 정도를 먼저 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수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놓게 되면은 방향성도 잃지 않고 그리고 고르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수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새틴 스티치는 같은 각도에 계속 수를 놓지만 방사형 스티치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방금 수틀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각도가 안 맞는데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은 성질이 이렇게 상하로 가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초를 돌리면서 수를 놓아주세요. 사람마다 수를 놓는 방법이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초를 고정하지 않고 들고 하는 편이라서 수초를 돌리는 게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저희 차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사형 새틴 스티치를 배워봤고요. 저희가 이제는 위에 불리언 스티치를 응용한 불리언 데이지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자, 먼저 방사형 스티치를 수놓을 때는요, 이렇게 90도로 위로 올라가는 스티치를 하나 수놓은 다음에요, 한 3땀 정도를 먼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 사이를 채워주시면 좀 촘촘하게 편하게 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방향을 좀 본 다음에 수놓을 수도 있겠죠? 새틴 스티치가 다 되었는데요. 방사형을 맞추기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먼저 각도를 재면서 쪼개가면서 수놓으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은 프렌치 너트로 한번 채워볼게요. 두 개만 해도 꽉 차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옆에 이파리는 플라이 스티치로 할 거거든요. 네, 플라이 스티치 준비해 주세요. 먼저 잎 하나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번 해주고요. 다음에 바로 옆으로 나와서 또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밑으로 나와서 잡는 거예요. 다 한 네세 번만 해도 채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위아래로 내리면 좀 더 뾰족해지죠? 여기 이파리가 하나, 둘, 세 개 더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리언 데이지 스티치를 배워볼 건데요. 불리언 데이지는 불리언 스티치를 두 배로, 길이를 두 배로 해서 바늘 접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좀 많이 감아야 되거든요. 바늘에 실을.
그래서 조금 불리한 스티치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선은 크게 보고 또 가까이서도 보고 할게요. 바늘이 심심해요. 저희 차트가 자리를 고쳐 앉아서 모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뾰족한 곳에서 바늘을 빼주고요. 천을 1mm 정도 잡아주세요. 1mm 정도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제일 작게, 저는 사실 1mm라기보다는 거의 실 한두 줄을 뜬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뜬 다음에 지금 살짝 이렇게 뜬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대한 바늘을 끝까지 당기셔야겠죠? 불리언할 때처럼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 끝까지 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가 그림을 크게 그리긴 했지만 조금 작게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리언 스티치도 얼마나 감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느낌을 익히시는 게 제일 빨라요. 숫자를 세는 것보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이 실을 감는 강도도 다르고 실을 당기는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몇 번 안 감았는데도 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많이 감았는데도 너무 세게 당겨서 쪼끄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실을 감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지금 이 정도면은 요게 이렇게 반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리언 데이지는 당기는 순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렀을 때 바늘에 한 반 정도 내려오게 제가 지금 감았어요. 반은 아니지만 조금 이 정도 연습이니까 이 정도만 감고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차드가 만져달라고 속상해요. 거기 앉으면 하기가 힘든데 자, 여기를 잡고 바늘을 당길 건데요. 잘 안 빠져요. 불리언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위아래로 손을 비벼주면 살살살 빠지는 거죠. 여기서 불리언 데이지의 포인트는 너무 세게 당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실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끝까지 당기시면은 우선은 이렇게 좀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네, 한 요 정도 되게끔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여기를 잡고 조금 당기신 다음에 살짝 위로 올리고 모양을 먼저 잡고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불리언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잡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죠, 짧게. 네. 상태에서 이 정도 1, 2mm 정도 남았을 때 바늘을 맞은편에 껴주는 거죠. 이 맞은편으로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엄청나게 지금 저의 고양이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많이 감는다고 감았는데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자, 상태에서 불리언 데이지는 네이지 데이지처럼 이 윗부분을 잡아주는 게 불리언 데이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 네이지 데이지랑 똑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고정하고요. 바늘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네이지 데이지랑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이 위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위로. 그래서 실 위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시면 불리는 데이지 완성됐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감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접었을 때 이렇게 동그래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방울 무늬로 길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감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늘의 반 정도 감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가까이서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불리한 데이지를 해볼 건데요. 뾰족한 곳에서 바늘을 뺀 다음에 아주 쬐끔 천을 떠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옆으로 가까울수록 밑에가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옆으로 바늘을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도 천에서 이제 가장 빼기 쉽게 끝까지 조금 빼주신 다음에요. 감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는 반 정도 감았을 때 뺐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분의 2 정도는 감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돌리면서 제가 지금 왼손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있죠. 네. 지금 저는 많이 해서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으셔도 천천히 하시면 돼요. 누르고 감고 지금 안 눌린 부분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그 지금 보시면 지금 요렇게 실이 움직일 정도로 제가 굉장히 느슨하게 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굴려지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렇게 느슨하게 감아야 바늘을 뺄 때도 잘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꽤 많이 감았죠. 이 정도는 감아야 약간 예쁜 물방울 무늬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끝에 잡고요. 바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거죠. 빼고 잘 안 빠지죠? 이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살살살 빼주세요. 빠졌어요. 그래서 끝 누르고 끝까지 실을 당기고요. 움직일 때까지 당기는데 너무 이 정도까지 당기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당기면은 이게 꼬여서 모양이 안 잡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잡고 살살살 당기면 살짝 옆으로 돌리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요. 조금 더 빼볼까요? 이렇게 네. 이 정도는 끝까지 다 안 빼고 한 1-2mm 정도 남았을 때 반대편으로 넣어주면은 예쁘게 완성이 돼요. 너무 많이 당기면 또 완성이 예쁘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귀여워서 이런 입체 스티치를 사용하기도 해요. 아까는 동그라미였지만 지금은 정말 데이지 입처럼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양을 먼저 잡고요. 위쪽에서 이제 바늘을 빼고요.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끼는 거죠. 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만지기도 하고 모양을 살짝 달래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불리언 데이지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불리언 데이지의 모양은 요게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불리언 데이지고요. 요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로 귀여운 이파리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꽃봉오리를 하나 수놓을 건데 밑에 두 개는 레이지 데이지 그리고 위에는 불리언 데이지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연습을 좀 하신 후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불리언 레이지를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지 데이지를 해서 마감을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꽃봉오리는 예쁜 빨간색으로 한번 수놓아 볼게요. 자, 아주 쬐끄맣게 따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감아주셔야 해요.
제가 지금 20번 정도 감았거든요. 25번 정도 감아줄게요. 살살살 돌려서 펴서 쭉 당겨주면, 당길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당겨주면 이런 느낌이 되죠. 반대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파리가 살짝 가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꽃봉오리 모양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서 잡아주고요. 매듭 찍고 나서 밑에 꽃받침 레이지 데이지까지 해서 돌아올게요. 저희 차트가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촬영하면은 저 앞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놀아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백스티치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조금 도톰하죠.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을 백스티치를 해서 약간 통통하게 줄기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스티치로 두 번 가서 줄기를 만들어줄 건데요. 끝에를 약간 뾰족하게 하는 포인트는 한 번 쭉 갔다가 두 번째 갈 때 여기서 시작하시면 약간 끝에가 뾰족해져요. 자, 백스티치 해볼게요. 이렇게 끝내면은 여기는 통통하고 끝에는 뾰족하게 마무리돼서 더 식물의 줄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제가 그 꽃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스티치를 해야 돼서 일부러 불리언 데이지를 다른 모양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미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동그란 모양이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요런 도안을 불리언처럼 요런 도안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직선을 불리언 스티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감아서 살짝 옆으로 붙여주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웃는 모양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수놓아도 좋을 그런 스티치죠. 불리언 스티치를 할 때처럼 똑같은데 불리언 데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곡선의 끝과 끝이지만 직선 불리언 데이지를 하는 것처럼 바늘을 꼽아주세요. 그리고 곡선을 할 만큼을 감아줍니다. 이 정도도 지금 요 직선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유분이 남죠? 조금 긴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풀게요. 이 상태에서 빼줄게요. 바늘을 빼줍니다. 안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비벼주면 잘 풀려요.
이 끝을 놓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끝을 놓치면 후루룩 풀려버려요. 끝까지 당기시고요. 끝까지 당기시고 최소한 1cm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분리형과 마찬가지로 당겨주시는 거죠. 최대한 끝에. 지금 이렇게 살짝 눕혀서 저희가 직선을 했지만 이렇게 살짝 더 길게 감아서 이렇게 옆으로 동그랗게 반원으로 붙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리원을 할 때처럼 끝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넣으면 얘가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럼 살짝 붙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도안에서 바늘을 빼고요. 카우칭 할 때처럼 바늘을 빼고 다시 도안으로 바늘이 지금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다시 넣게 돼서 당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탁 잡혀서 반원 모양의 불리언 데이지 스티치를 수놓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불리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또 이렇게 꽃잎처럼 그리고 반원을 그릴 수 있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숫자 3을 한번 수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백스티치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꽃잎들은 불리언 스티치를 이용해서 약간 불리언 데이지처럼 마무리해서 할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불리언 데이지인데 마치 불리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도안을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분리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를 해볼 건데요.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끝에서 나와서 이 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분리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땀만큼의 사이즈로 분리언을 하잖아요. 근데 곡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감아서 살짝 곡선으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감아줘야겠죠? 제가 10번을 감았더니 지금 이 선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많이 감겨있죠? 13번을 감아볼까요? 12번을 감을게요. 그래서 살짝 빼보면은 지금 이 선보 많아서 살짝 곡선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요. 중앙에 바늘을 넣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살짝 곡선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해줄게요. 불리언 데이지로 로즈 느낌을, 로즈 꽃잎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15번 정도 감아볼게요. 그래서 빼볼게요. 제가 너무 줌을 했더니 아이폰이 막 초점을 잡느라고 화면이 번쩍번쩍하네요. 죄송해요. 확실히 15번을 감았더니 조금 더 곡선이 생겼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나서
잡아줘야겠죠? 그러면 살짝 끊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그랗게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로 나와서, 그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따주는 거죠. 다시 떠주는 거죠. 닦는 게 아니라. 네. 상태에서 아까 15번 감았으니까 지금은 17번 정도 감아야겠죠? 아까보다 좀 더 크게 감겨야 하니까 10번 7번 그래서 빼볼게요. 살살살살 돌리면 더 잘 빠져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돌리면서 모양을 맞춰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아까 만들어놓은 스티치에다가 누르면서 당겼더니 더 곡선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당겨주고 나머지도 똑같이 17번 감아줄게요. 네. 제가 지금 줄을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 넉넉하게 해서 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길 때 이 바로 곡선 옆에다 대면서 당겨주면 알아서 모양이 이렇게 잡혀요.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중간에는 불리언 데이지를 쬐끄맣게 해서 하나 동그랗게 넣으셔도 되고요. 프렌치 노트를 넣어서 마무리해도 되거든요. 저는 프렌치 노트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 3번의 마지막 이렇게 살짝 얹혀져 있는 플립은 아웃라인으로 가서 레이지 데이지 네이프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핑크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밟고 지나가면 뭔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짝 엉키면서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살살살 당겨주면 팍 풀려요. 방금처럼 너무 세게 당기면 꽉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지 데이지 4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작죠, 이파리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옛날 도안들을 다시 만들어보면은 정말 제가 작게 도안을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번 노안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1, 2, 3까지 벌써 완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4번, 5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1, 2, 3번까지 다 하신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